놀 아초 김수현과 김지원의 결혼 반지 공식 공개. 오늘 한국 및 국제 팬 커뮤니티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결혼 반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영화 속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김수현이 김지원을 향한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충격. 김수현, 김지원을 위해 선택한 결혼 반지. 넘치는 사랑. 김수현이 김지원을 위해 결혼 반지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지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김수현이 그의 연인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반지는 사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한국 연예계의 톱스타 두 명은 여러 번 영화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했으며 스크린에서의 호흡과 조화로 인해 항상 팬들에게 최고의 커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커플이라는 소식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결혼 반지 사진 공개는 팬들을 매우 흥분시키며 가까운 미래 동화 같은 결혼식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김수현이 김지원을 위해 결혼 반지를 선택하고 공개한 일은 그가 그녀에게 품고 있는 진심과 존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박보검과 수진은 원더랜드 공개를 앞두고 진짜 커플의 케미를 뽐냈다. 27일 박보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원더랜드가 여기에 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 사진들은 박보검과 수지가 애정어린 자세로 포즈를 취하며 실제 커플의 일상을 닮은 자연스러운 케미를 뽐내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박보검과 수지는 6월 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원더랜드에서 로맨틱한 커플로 출연한다. 원더랜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비디오 통화 서비스 원더랜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2020년 초에 촬영이 완료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지연되었으며 4년 만에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다. 영화에서 수지는 정인 역을 맡아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 기절한 남자친구를 되살린다. 박보검은 원더랜드 서비스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태주와 현실의 태주 역을 병행하며 밝고 따뜻한 성격을 보이며 기절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박보검과 수지가 원더랜드 공개를 앞두고 진짜 커플의 케미를 뽐냈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보검과 수지는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그들의 화려한 화면 케미스트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원더랜드에서 그들의 화려한 케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배우의 케미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호흡이 어우러져서 더욱 돋보입니다. 박보검과 수지는 각별한 연기력과 함께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들의 연기는 단순히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이야기는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립니다. 게다가 이 두 배우의 화려한 외모와 카리스마도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박보검의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와 수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로맨틱한 상상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장면은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원더랜드의 공개를 앞두고 박보검과 수지의 진짜 커플의 케미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들의 연기력과 화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장면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원더랜드가 공개되면 박보검과 수지의 케미가 어떻게 발산될지, 그리고 이들이 펼칠 다채로운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이 두 배우는 이미 많은 작품에서 그들의 연기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영화 역시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케미스트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보검과 수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훌륭한 연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의 케미는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작품에서 돋보이며, 원더랜드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이 펼치는 로맨틱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연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케미를 통해 영화 속 세계에 빠져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